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장세에는 결국에는 믿을 것은 실적뿐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LG이노텍입니다. 이미 기업 뉴스 코너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내년에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년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현재 35만 원대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목표 주가를 약 18% 가깝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고객사의 높은 수요가 한 가지 키워드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 이익이 기대 이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2년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중저가 라인업이 출시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비수기에 관련된 매출이 조금은 방어가 될 것이다라는 현재 코멘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LG 이노텍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최근에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투매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약간 둔화된 모습인데요. 특히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포스코가 전고철 배터리 소재 합작사를 만든다라는 뉴스가 한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258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분 40%를 획득을 하고 내년 1사분기에 설립이 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꿈의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스코의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LG화학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기대감 받으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지 소재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 당장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화와 양극재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의 석탄 제한에 따라서 유화 업종의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리콜 악재가 있었긴 합니다만은 이런 악재를 털고 이 영업이익 1조 원대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은 기아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번 주 증권사에서 추천주로 제시를 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전동화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성장 기대감이 높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 쪽에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교대 근무에서 2교대 근무로 전환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3교대 근무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 쪽에서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의 뉴스를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스포티지 그리고 EV6로 신차 효과에 따라서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주말 사이에 스웨덴에서 기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율 2위를 달성을 했다라는 뉴스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자동차주 그중에서도 기아의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